저는 문재인 정권이 보면 예의 염치가 없다 늘 생각해 왔는데 오늘 세 분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다시 좀 국정 지지율이 회복되는 듯 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외교 안보도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도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자 평화와 힘 이 두 축을 가지고 가신다 했습니다. 저희도 대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비만 10조 늘렸다고 해서 힘이 세졌습니까? 이 정말 기본이 틀린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또 이러셨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만큼 우리도 쏜다.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이고 우리는 요격용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 실험을 같이 보십니까? 저는 이 절대무기인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지금 신종 미사일에다 다 핵 탑재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핵무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러십니까? 네,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월등히 개선됐다고 국방비 더 썼다고요? 국방비를 더 쓴 게 아니라 국방개혁 2.0을 통한 우리 방위력을 현격히 개선했다는 북한의 그럼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됐습니까? 아니면 예전 정부보다 더 후퇴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미사일 그 발사 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용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의원님? 오늘 지금 3번 간격으로 줄였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완전히 막을 보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한미동맹 약화됐죠. 의원님.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10조 더 있다고 있습니까? 해서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는데 자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모든 수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걱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3번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위원장은 아니 답변을 요게 우기다니까 뭐예요? 강기자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자 장면이한테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실 잠시 정당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 이게? 우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기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져야 할 시간입니다만 조금 있다가 그 차수 변경이 있어야 해서 몇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 시에 그 일정 변경에 관해 위원장님 감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대로 위원장과 감사가 협의를 하여 24시가 넘더라도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질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증인으로서 자정을 넘어 11월 2일까지 계속 출석하고 답변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양 교섭단체의 강사분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 의원님들 두 분이 추가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강기정 정무수석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너무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오늘이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입니다.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래도 중요한 게 우리가 청와대에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소통을 요구하고 더군다나 그 소통의 중심에 있는 역할이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회의 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질의 의원들을 이 겁박을 느끼는 또 회의를 국회를 못 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우리 더군다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더군다나 원내대표가 질의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또 야당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청와대를 믿고 우리가 법안과 예산을 협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국회 전체의 모든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중심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설사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따갑고 아플지라도 그걸 청취하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될 청와대 참모들이 그걸 그 순간을 그렇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일은 우리 국회 사회는 정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정무수석은 또 의정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번 우리는 또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법안 처리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청와대에 우리가 쓴소리할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편하게 민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을 일이 우리 운영에 처음으로 일어났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실망스럽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진행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네, 먼저 여하를 불문하고 정말로 중요한 국감의 마지막 청와대 국감날 국회가 마지막 끝나기를 몇 분 앞두고 파행이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또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운영위가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운영위가 모범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또 자괴감 또한 느낍니다. 우리 운영위 법안 통과율이 아마도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원회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모습들을 보면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불신을 갖는 받고 있고 최근에 국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또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가지고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말로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는 이제 정책이 좀 제한되고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야당의 따끔한 질책도 받아들이고 여당이나 정부의 얘기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국감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임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나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결국 오늘의 파행으로 이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그나마 다시 개최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만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꼭 하셔야 됩니까? 좀 약속이 다르긴 합니다만 꼭 하셔야 되겠으면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예,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금 공무원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7년 5월인데 6월 달에 변호사 휴업 신고는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교조 교사 국법법 위반 사건을 맡아서 3심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2019년 10월 21일 날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하면서 변호사를 계속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겸직 제한이라고 하는 변호사법 제한 위반과 공무원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라고 하는 64조 해서 두 개의 법에 다 저촉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이 뭐죠? 결론은 겸직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 자료를,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2016년 2월달에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는데 3년 8개월 넘게 그냥 계류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광철 민정행정실의 행정관 수석행정관에 있다가 민정비서관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정교조 교사들은 또 복직 조치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직위를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질의 과정에서도 미처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도둑한 실내 답변서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을 받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문제 제기하신 사안들을 유념하셔서 국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하시죠. 네. 위원님들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